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을경에 이 태을경의 이 첫마디가 태상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어쨌든 했지만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한 내용과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 지난 시간에 태상왈이라고 했을 때 태상왈 그러면은 가로대 가나세대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태상께서 말씀하신 경이라는 거라요. 그래서 이 태을경이라는 것은 태상께서 말씀하신 경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태을경이라는 것을 태상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태상이 말씀하신 거를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다. 가장 요거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태상께서 말씀하신 거를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다. 그러면 이 태을경이라는 것은 태상이라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태상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위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위에 계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태을이라는 말은 태극이라는 말하고 같이 써요. 태극. 이 극이라는 걸 극에 달았다는 거잖아요. 태극. 태극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는데 이 태극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이 태극기에, 이걸 태극이라고 하잖아요. 태극. 태극이라고 하는데 이 태극의 가운데 있는 요 모양, 요 모양을 보면은 요것을 돌려놓으면 이렇게 을자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태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속인들이 부적책을 찾아보시면 태을부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태을부라는 것이 있어요. 태을부를 태을이라고 할 때 태을은 이 을자를 말하고 이 을자를 말할 때 을이라는 건 태극 안에 있는 요 모양을 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을이나 태극이나 태상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증산교라든지 또 동학을 예전에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도를 하십니까 하시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속에 있는 대순진류교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이 동학으로부터 출발한 그 일제시대 때 보청교 시청교 그 다음에 지금 대종교, 그 다음에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온 천도교,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증산교, 대순진리교, 그 이후에 태극, 무국대도교, 뭐 태극교 등 신종교라고 그래요. 신종교, 구한말 이후에 생긴 신종교 단체가 아마 100여 개 이상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 신종교들이 100여 개가 넘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주범을 일으킨 신천지 교회도 일종의 그 신종교와 기독교와 짬뽕이 된 형태 유튜브상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가혁명 배당금을 만든 허경영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뭐 하늘궁 뭐 이런 종류들도 내내 그 신종교의 아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직도 증산교나 대순진리교에서는 태을주문이라고 했어요. 태을주문 음치음치 음치도래야 사방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태을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뭐 도교의 아류들 그 다음에 그런 신종교의 아류들 이런 종류들이 태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태을이라는 말이나 태상이라는 말이나 태극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태을경은 태극이라 이 태을 그래서 태상께서 말씀하신 경이라고 해서 이 태을경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 것이 태을경은 일명 동선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선경은 구리처럼 단단하고 강한 신선들에 대한 경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경은 갑자시
갑자시, 경술시, 술시, 해시에 12번을 읽으면 모든 귀신이 임해서 상제에게 고해 바친다. 상제에게 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 경은, 차경은 귀중신, 귀의 무리들과 신들이 모두 다 두려워서 복종한다. 벌벌 떨면서 복종한다. 이렇게 첫 대목에 설명이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태상께서 말씀하신 태을경이, 그러면 태상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 태상이라는 존재가 읽은 이 태을경, 태상이라는 존재가 말씀하신 이 태을경을 일반인이나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이나 법사나 도사나 땡땡이나 중이나 어떤 개시레비 아들놈이나 요경을 읽기만 해도, 12번을 읽기만 해도 모든 귀신이 모여들어서, 임이라는 건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모든 귀신이 모여들어서 바로 즉시 상제에게 일러 바친다. 그 과연 일러 바치는 걸뭘 일러 바치겠느냐? 이 일러 바치는 것이 요 대목에 나오게 돼요. 이 일러 바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을 일러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해 바친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했듯이 꼬발른다. 그래서 상제한테 꼬발릴 거니까 너는 잘못하지 말고 국으로 작작 좋은 일하고 살아라. 아가리 닥치고 나쁜 일 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인데, 나는 매일같이 태을경을 매일같이 읽고 있거든요. 특히 고장 수업 시간에는 하루에 한 20번도 읽고 100번도 읽어요. 그럼 매일같이 귀신이 와서 내 제목을 상제한테 다 꼬에 바칠 텐데, 나는 맨날 이렇게 태을다고 씨부리고 있는데, 나는 맨날 상제한테 일러 바치면 나 벌써 뒤졌지. 그런데,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읽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서 모든 귀신들이 두려워서 벌벌 떤대. 꼬발려면 상제 꼬봉들인데 뭘또 벌벌 떨어.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봐도 이 태을경이 상당히 위대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벌벌 떨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대목을 보면 더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을경의 첫 대목이 태상화한 다음에 어떻게 나가냐면, 황천생아 황지대야 그래요. 황천생아 황지대야 그러는데, 홍연진결이라는 책에는 이 황자가 이 황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원문에는 이 황자가 누루황자로 되어 있어. 누루황자. 그래서 이 누루황자는 이 고대 한문에서 넓을 광자랑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넓을 광자가 이게 황천이 임금이 있는 하늘이 아니라 이 황이라 그래서 광으로 써서 넓고 넓은 하늘이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황으로 쓰나 광으로 쓰나 지금처럼 이 황으로 쓰나 이 황제 황자를 쓰나 황제 같은 하늘이 어쨌든 요 하늘이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하늘이 저 구름에 있고 달에 있고 별이 떠 있는 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하늘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이상적으로 그리는 형이상학적인 하늘인지는 그건 나도 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황천이 나를 낳았다느니 나. 그럼 이 나는 이 말의 첫 대목에 태상께서 말씀하신 거잖아. 태상왈이잖아요. 태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넓고 넓은 하늘이 나를 낳았다. 저 넓고 넓은 하늘이 낳았다. 황지대야, 저 넓고 넓은 하늘이 또 나를 낳았, 땅이 나를 낳았다. 이 황지는 땅이잖아요. 땅이 낳았다. 근데 이 황천생아 황지제야에 대해서 홍연진결의 설명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태상이라는 분은, 지금 여기서 태상화하고 있는 태상이라는 분은 현궁의 주인이고 현궁주 옥청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현궁이라는 거는 이 현자가
우리가 말하는 거물현자지만, 거물현자인데, 이 거물현자는 검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득하다 그래. 아득하다. 아득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천자문이라는 거에 첫 대목에 보면은 하늘천, 하늘천 따진 거물현 누루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도 천지현황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요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천자문을 다 못 외워도 요 정도는 이해할 거예요. 그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그럴 때 거물 따는 거는 검따가 아니라 아득하다, 아득하다. 그 다음에 누루황도 누르다가 아니라 넓을 광자를 쓴다는 거죠. 넓고 광자. 그래서 하늘과 땅은 아득하고 넓고 넓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서 이 현이라는 것은 아득하다, 아득하다. 저 까마득히, 까마득히 아득한 저 하늘에, 저 하늘에 있는 궁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럼 태상이 저 까마득한 하늘궁의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늘궁의 주인이고, 옥청의 왕이다. 이 옥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옥이라는 것은 저 하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옥색이라 그래. 옥색. 옥빛이 난다 그러죠. 옥. 그래서 옥청이라는 옥색의 맑을 청자. 옥색의 맑고 맑은 저곳의 주인이다. 이거 왕이다. 이거야. 그럼 결국은 이 현궁이라는 것도, 옥청이라는 것도 역시 저 하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상이라는 분이 결론적으로는 저 하늘의 주인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늘의 주인이잖아. 그 이후에도 황천, 황지라는 말은 황천생아 황지지할 때 황천, 황지라는 말은 즉슨 이것은 건곤의 주인이다. 건곤의 주인이면서 새 보화군이라 새, 세상의 보화로운 임금님이다. 세상의, 이 세상의 보화로운 임금님이라는 말인데, 이 건곤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또 건은 하늘을 말하죠. 하늘 건, 땅 곤이잖아요. 우리가 태극기를 봐도 이 태극기 안에 이 태극은 아까 말한 대로 태극으로도 쓰고요. 태을로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 태극이나 태을이 태을경의 중심이 되는 태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괴상을 보면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요게 건괘라는 거예요. 건괘. 그래서 이건 하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곤괘라고 그래. 이게 건괘라고 그러고, 이걸 곤괘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땅을 말해,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잡혀 있고, 요거는 불을 말해요, 불을. 요거는 물을 말하고, 그래서 불이 아래에 있고, 물이 위에 있으면서, 불은 물을 끓여서 순환이 된다. 그래서 우주가 돌아간다는 의미로, 이, 그래서 건, 곤이라는 거는 우주 자체를 말해요. 우주 자체, 하늘과 땅. 그래서 이 건곤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상이 현궁의 주인이고, 옥청의 왕이고, 즉, 건곤의 주인이다. 황천, 황지가 즉, 건곤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화롭게 만드는 임금이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한번 강의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우주가 있고, 우주에서 이 제우스의 아버지와 엄마를, 우주, 천지 우주가 제우스의 아버지 엄마를 만들고, 그 아버지 엄마가 제우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 우주가 제우스의 아버지와 엄마를 만들고, 제우스의 아버지 엄마가 제우스를 만들었는데, 이놈의 제우스가 꿀값게 떨면서 우주의 주인이래. 신들의 왕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하늘이 태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얘기했어? 지불 얘기했잖아, 태상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야. 태상이라는 난 뭣도 모르지만, 이 태상이
지 주둥아리로 얘기한 거란 말이야. 여기서 말대로라면 태상이 말하기를 황천이 나를 낳았다. 황천이 나를 낳았다면은 황천이 나를 만들었다면 이 우주가 태상을 만든 거잖아요. 태상을. 우주가 태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주가 태상을 만들었는데 지가 우주의 주인이야.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니까 옥황상제가 이 우주를 주관하고 천지를 주관하고 이 온 인간 세상을 관장한다고 그런 개소들을 해요. 제가 지난 강의에도 한번 했지만 이 세상을 관장하는 거는 여러분들 동네 가면 태권도 관장이 관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똥이 마려운데 똥을 못 넣으면 그게 약을 빼서 똥구멍 빼는 게 관장이야. 똥 빼는 게. 이렇게 이 황천이 태상을 만들었다고 씹으려 놓고 황천이 나를 낳았다로 씹으려 놓고 내가 또 황천의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더군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옥황상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주를 관장한다고 더군다나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거는 똥마리랑 강아지도 웃을 일이지. 가서 관장이나 하라고 그러세요. 관장 약후 똥이나 빼라고 그래. 뱃속에 똥이 가득 찬 인간들이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제가 지금 태을경을 지난 시간에 한번 강의를 했고 나머지 태을경의 핵심이 되는 첫 대목에 태상왈, 태상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상께서 뻐꾸기를 깐 게 뭐라고 뻐꾸기를 깠느냐, 저 넓고 넓은 하늘이 나를 만들었고 저 넓고 넓은 땅이 만들었는데 내가 그 땅의 주인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제우스를 믿을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 우주가 제우스의 엄마 아버지를 만들고 제우스의 엄마 아버지가 제우스를 만들었어. 그런데 제우스가 온 우주의 주인이고 신들의 왕이래.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태상이 같은 소리를 짓거려요. 저 우주가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주인이래.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하나 지어도 그 밥이 내가 주인이지. 밥이 여러분들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분필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분필의 주인이지. 어떻게 분필이 날 보고 주인이라고 하냐고. 이걸 말 같지도 않은 거를 옥황상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우주를 관장한다고 똥마련 강아지 새끼처럼 떠드는 인간들이 아직도 무섭게 많아요. 그런 썩어빠진 무당들이 선생이라고 꼴값 떨고 대가리 쳐들고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들을 또 선생이라 믿고 쫓아가서 햇바닥 길게 대밀고 헬떡거리고 가가지고 돈 바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을경이 경문 중에 넘버원이라고 하는 개새끼가 있는 한 옥황상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관장이라고 떠드는 미친놈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새끼들 발바닥 밑에서 무당 노릇하면서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태상아리 위대한 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 한 태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태상은 어떤 놈의 새끼 대가리 속에서 만들어낸 가짜 헛겁대기란 말이에요. 이건 허수아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무당으로 진정하게 살 수 있는 신령님은 오로지 여러분의 여기 와 있는 내 조상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여러분을 만든 것은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란 말이야. 태상은 하늘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엄마 아버지의 주인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내 몸을 당신들이 주인처럼 쓰는 거야. 내가 그분들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내 몸을 완벽하게 빌려주는 무당이 정말로 영검하고 정말로 점잘 보고 진짜로 무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무당인 거예요. 저 하늘이 나를 만났다고 만들었다고 해놓고 내가 그 하늘이라고 주장하는 개 후리아들 놈 같은 태상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으시란 말이에요. 태월경은 저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루에도 거의 100번씩을 읽고 쓰고 여기 학원 수업을 하는 동안 내내 제가 양고장 수업을 하면 태상화를 하루에도 거의 100번을 해요. 그런데 귀신이 여기 오지 않아. 여기 귀신이 태상화를 한다고 오지 않아요. 귀신은 구상차려는 말아요. 귀신은 전 보면 손님 따라서 와. 여기서 내가 태상화를 아무리 씹으려 돼도 귀신이 따로 오지 않아요. 귀신이 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점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슬하고 있으면 귀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 귀신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상제한테 꼬에 바친다, 일러 바친다 하는 얘기, 나는 지금까지 어떤 귀신을 내 몸에 실어봐도 그런 얘기하는 귀신 단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태상알이라는 태을경이라는 것을 진실을 이렇게 알기 전에는 태상이 뭐고 태을이 뭔지, 이 태자가 뭔지,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단 말이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매번 저는 여러분 앞에 잘난치가 하느라고 여기 서 있습니다. 있지만 제 잘난치기 여러분들에게 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잘난치 그만하라고 댓글 달고 싶으신 분은 얼마든지 다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글자 한 글자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무당해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잖아요. 나 같은 정신 빠진 미친놈이나 잘난치 가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소리 하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태을경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소설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태을경에 있는 태상이 어마어마한 원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판타지 소설가가 되는 거예요. 무당이 아니라. 그래, 이 태상이 쭉 나가다가 황천, 황지, 권곤,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보화롭게 만드는 임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보화라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편에 여기 한 10편 정도 끝나면 할 것인데, 옥추보경이라는 책이 있고요. 옥추보경이라는 데에서의 주신을 이름하여 9천억 원 내성 보화천존이라요. 보화천존. 이 보화천존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급해드리는 경문책에도 소황이라는 대목에 9천억 원 내성 보화천존이 있고, 이 보화천존에 이 보화라는 넓게 조화롭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옥추보경에 나오는 9천억 원 내성 보화천존이나 여기에 나오는 상제나 여기에 나오는 태상이나 옥황상제나, 중국에서는 옥황상제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중국에서는 옥황상제라는 이름 되면 몰라요. 옥황대제라고 해야 알아들, 대제. 위향따디라고 해야지 알아들지, 위향샹띠라고 하면 중국 애들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는 오히려 현천상제라, 현천. 현천상제라고 알아듣지, 샹띠 이렇게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요, 중국 애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북경이나 저 시안이나 아니면은 어떤 중국의 유명한 산 같은 데 가면 도교 사원이 있어요. 도교 사원에 가면은 이 위향 딴 욕황 대제라고 써 있는데도 별로 없고 대부분 현천상제라고 써 있어요. 그때 이 현천상제 현이라는 거는 저 아득한 하늘의 상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천상제, 옥황상제, 현천대제, 현무대제, 진무대제, 구천홍원, 내성보천전, 태상활, 황천상제, 다 그놈이고, 별로 신뢰할 수 없는 놈들이에요. 아무튼 이 구천홍원, 내성보천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구천홍원, 내성보천전 제가 강의에 계속 반복돼서 여러분들 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해하실 텐데,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이라는 양반은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하면 대부분에 이렇게 저 마당에다 대나무 세워놓든지 아니면 방 안에 세워놓든지 하얀 소창 걸죠? 하얀 소창 걸고 오색기 이렇게 걸죠? 오색기를요, 그걸 보통 이제 구름다리라고 하고, 구름다리, 무지개다리라고 하고, 이 하얀 소창을 이거를 천신다리, 천존다리 그래요. 천존다리, 천신다리 그러는데, 이 천존다리, 천신다리라고 할 때
이거를 천존의 명패라고 이게 명파라고 이렇게 하는 이 썩은 능견들이 있는데 이 명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명패라는 게 분명히 한글이 한문이잖아. 한문, 한문. 한문상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어요. 명패라고 할 때 명패라고 이 패라는 거는 중국말로 파이라고 상표예요. 상표. 상표. 그래서 뭐 시바스 리갈이다 아니면 나이키다 이걸 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명이라는 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표라고 그래. 이름표. 명, 밍파이라고 해서 그리고 밍파이라도 잘 못 알아도 중국 애들은 밍피엔이라고 하더라. 밍피엔. 그래서 명함을 밍피엔이라고 해서 밍파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 근데 대신에 이 번지수. 어디 어디 몇 번지 우리나라 몇 번지 그러지. 그래 몇 번지 할 땐 먼파이라고 해서 그건 주소를 얘기해. 주소. 이 뭐 명패가 무슨 이게 실령님 이름인 줄 개똥 같은 소리 하지들 말라고 그래요. 뭘 알고 떠들어야지. 개 집도 모르면서 이걸 뭐 하얀 다리를 뭐 천신다리 천신의 명패라 그렇게 하니까 무당들이 썩어 빠진 것들이야.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저 하늘의 주인이고 천사계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 똥마른 강아지 같은 소리도 하는 거야. 이거는 천신다리 천존다리라고 이름은 붙지만 결국은 이 무당의 명다리, 명다리. 이때 명은 이름명자가 아니라 이름명자 쓰는 명다리. 목숨명자, 명다리 쓰는 거예요. 목숨명자. 내가 내 목숨을 오늘부터 신령님에게 바친다. 내가 내 목숨을 이제는 당신들께 바친다. 내 몸을 알아서 자유롭게 써주세요. 이런 거야. 이게 명패가 아니라 명다리예요. 명다리, 명다리. 내 목숨을 이제 당신들 신령님에게 바친다. 나를 오늘부터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때 이 하얀 소창에다가 써주는 게 구천왕은 내선 모천지란 말이야. 이 선생이라는 인간들이 이거 써주고도 이게 뭔지도 몰라. 왜 쓰는지도 몰라. 그냥 검은한 건 글씨고 하얀 건 소창이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당장 하얀 소창 한번 떼어들어 보세요. 이거 써 있잖아. 만물사양에 하면 요즘엔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고 인쇄에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고 살았잖아.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나 같은 미친놈이나 아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상제나 태상이나 여기 보화청존이나 태상이나 이 천궁주의나 옥청왕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나불에 그밥이고 똑같은 놈들이야.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옥황상제고 나발이고 구천옥은 내성모 천존이고 나처럼 막 씹어야 돼도 난 벼락 안 맞는다니까. 내가 구천옥은 내성모 천자 한번 내려오라 그래. 멱살 잡아 내가 뜯을 테니까. 이어지는 태을경 강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섭게 정보서 정대합니다.